가겠습니다. 2021년 수능특강 영어 8강 6번입니다. 내신 때문에 하는 내신 영어 강의입니다. 수능 강의랑 좀 달라요.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요 유형에서. 패널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패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뭔지 봅시다. 이게 무슨, 뭐라 그러다 한국말로? 패널이라고 했는데 패널. 발음이 어떻게 되죠, 이거? 이거는요? 멤버 오브 캐럿. 아, 당근의 일종이 돼요. 멤버니까 당근의 일종. 이게 뭐냐면 고양이과, 이게 과입니다. 과. 알겠죠? 고양이과, 뭐 개과 할 때 과. 그러니까 종속 과목 관문계 그 생물 분류체계 있죠? 그러니까 당근 가족이 당근과의 한 구성원이 알겠죠? 당근과에 속하는 것으로 패널은 당근처럼 생겼나 보죠? 이것은 was cultivate. 어떻게? 이것은 재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작되다, 재배되다. 길러지다는 뜻이에요. Cultivate, 재배되다, 경작되다. 재배되고 경작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재배되고 경작될 수 있습니다. 뭘 어디에서? 유럽에서 경작되고 재배되었다는 거죠. 언제냐? 고대 시간이죠, 그죠? Ancient time은 고대 내내 이런 뜻입니다. 이거 뜨러 가면요, 중간에 쉬는 게 없이 내내 Ancient time. 고대 내내 유럽에서 경작되었고 어디에서? 고대 내내 그리고 미들에이지 하면 중세시대까지 그죠? 고대 이렇게 가 있네. 고대와 중세시대 내내 이때 계속 유럽 전역에서 내내 이건 중간에 멈춤 없이 내내 내내 쭉 재배되었다는 겁니다. 이 발음 어떡하죠? 이 패널? 발음 발음만 한번 봐볼까? 내가 이걸 발음이 좀 헷갈리네요. 녹음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죠? 이거죠? 발음이 이게 펜넬 이렇게 돼 있네요. 어학서전을 찾아볼까요?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페널. 발음 살보기 잘했네. 펜넬 할만한 영어 선생님답지 않을 뻔했네. 페널. 페널 이렇게 발음하네. 그치? 회향. 회향이라고 그래. 회향. 향이라고 그래서 정향, 회향할 때 페널이라고 있어. 페널. 그래서 이 향이란 이게 이 이런 식물이 있더라고.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페널, 이 회향이란 것은 근데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의 줄기입니다. 스톡하면요. 줄기랑 씨앗이 먹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먹여졌던. 누구에 의해서 먹어졌냐면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줄기와 씨앗이 먹어졌네요. 이게 줄기, 그 다음에 씨앗, 씨앗이 먹어졌던 이 회향이라는 것은 was original wild form. 원래 어떤 거냐면 이것은요 원래 wild form native. 이거는 wild form 하면 이게 야생이란 뜻이죠, 그죠? 야생의 형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는 회향은 어디냐면 남유럽이 원산지인, 그죠? 남유럽, 이건 원산지, 자생하는 이런 뜻입니다. 원산지, 남유럽에 자생하는 이런 뜻이에요. 남유럽에 자생하는, 그죠? 본래 야생 형태, 야생 품종이란 뜻이네요. 여기서 품은요, 야생의 품종. 이건 원래 야생 품종으로서, 그리고 뭐로서 처음부터는 야생 품종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야생 품종이었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알려지다죠?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약간 bitter panel이라고 이렇게 써있다는 겁니다. 맛이 쓴, 이건 쓴맛이 나는 이런 뜻이죠. 쓴 회향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아까 씨앗을 먹는다고 그래,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씨앗은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는데? 시즈닝 하면 양념하는 거죠. 그죠? 양념하는 것에, 그죠? 믹스처 하면요 어떤 것? 시즈닝 믹스처 하면요 양념 섞은 거, 알겠죠? 혼합 양념 같은 거, 시즈닝 믹스처에 사용되어지고 그것의 스톡, 그것의 줄기는요, 그죠?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그거의 줄기는 어디에? 선생님 동사가 없는데요. 엔드를 중심으로 같은 단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같은 걸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인이 있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 또 인이 있죠.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빠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빠져 있죠, were used가. 요 사이에 were use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뭐가 어떻게 스튜나 스튜 있죠? 그 걸쭉한 거. 그다음 피클 속에 줄기는 사용된다는 거죠. 스튜 넣기도 하고 피클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9세기입니다. 그죠? AD 9세기 정도. 이르게. 그죠? 9세기만큼이나 일찍이 이런 뜻입니다. 9세기만큼이나 일찍이 뭐뭐만큼 일찍이에서 얼려진 뭐뭐만큼 일찍이. 알겠죠? 9세기만큼이나 일찍이 the distinction was made between 그 구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 이게 구별이죠. 9세기 정도만큼, 9세기 정도에 뭐 사이에 뭐와 뭐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졌냐면 요것과 요 사이에 구별이 있었네요. Bitter fennel, sweet fennel, 쓴맛이 나는 패널과, 알겠죠? 그 다음에 단맛이 나는 패널이 서로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구별이 되었다는 거죠. 뭐와 함께 이렇게 되면서, 이건 진짜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어법 문제도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의 시험에 100%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뭐와 함께, with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명사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그죠. ing가 나온 겁니다. 이것과 함께,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 명사 동기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후자죠. 후자. 후자는 sweet panel이죠. 단 향. 후자가 그죠? 후자가 뭐가 되면서 그죠? 이런 것이 되면서 어떤 거냐면 특별히 선호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중세 쿠커리함 요리죠. 그죠? 중세의 미디이벌하면 중세의 쿠커리 요리에 특별히 선호되는 그죠? 쓴맛이 나는 것보단 단맛이 나는 거니까 선호되는 그런 것이 되면서 그죠? 이 구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안 써, 이건 써, 이렇게 된 거죠. 스토크 그 줄기는요 자주 첨가되어졌습니다. Be added to 어디에 첨가되어졌냐면 야채 요리나 고기 요리에, 이게 쓰면 이제 맛이 그나 하죠. 야채 요리나 고기 요리에 첨가되어졌고 그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씨앗은 말려서 설탕이 코팅되고 코팅된 채로 어떻게 먹혀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 씨앗은 여기도 워즈 같은 게 생략돼 있었겠네요. 그죠? 그 씨앗은 말려져서 설탕이 묻혀지고 먹혀진다는 거예요. 뭐로써 먹혀졌냐면 브레스프레쉬나 하면 구강청정제. 화한 맛이 나나 봐요. 구강청정제. 식사 후에 그죠? 식사가 끝날 무렵에 입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개운하게 헹구는 걸로 사용됐다는 거죠. 달콤한 맛 나면서 지금은 무슨 맛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 정도면 사탕 비슷한 것 같다. 입가심용 사탕. 그 다음에 이 피지션, 이거 의사들입니다. 의사나 내과 의사를 피지션이라고 해요. 의사는 분류했습니다. 분류하다. 의사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패널을 그죠? 패널을 건조하고 그죠? 의사들은 패널을 건조하고 따뜻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그것을 눈에 좋은 것으로 그죠? as good이니까 좋은 것으로 어디에 그죠? 눈에 좋고 포 또 뭐에 좋나 봅시다. 또 이거에 좋은 것으로 묘사했네. 그죠? 블라드 하면 방광이에요. 그죠? 요 단어 정도는 알아둬야죠. 사람 방광. 방광과 바울. 바울 하면 장입니다. 장의 움직임. 이거에 좋고 또 마지막에 또 뭐에 좋다? 이거에 좋다고 했습니다. 뭐에? 플러브 밀크 하면은요. 이거는 그 모 이게 우유입니다. 남 사람이니까 모유의 흐름에 좋다고 그런 거니까 이 흐름이니까 모유의 흐름이란 건 뭐예요? 모유가 잘 나오게 만드는데 이걸 먹음으로써 이런 거에 좋다고 한 거죠. 중요하죠. 애기들은 이거 옛날에는 우유 같은 거 잘 못 먹었을 테니까 그죠? 모유를 먹었으니까 모유가 흐름에 좋았습니다. 모유의 흐름이란 뜻이니까 우유의 모유 젖이 잘 나오게 하는데 좋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나오게 되게 많죠. 그것은 추천되어집니다. 추천되다죠. 어디에서 추천되었냐면 여기에 추천되었습니다. 감기, 감기에도 좋아 되고 그다음 디제스티브가 소화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소화 문제니까 소화의 질병이죠. 소화 장애, 장애라고 썼네요. 소화 질병,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감기에 주로 추천되어집니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도 낼 수 있습니다. 됐죠? 볼 수 있습니다. 자, 끊었다 갑시다.